야, 포스트 나왔어요. 그 유진 파크 사진. 이렇게 딱 켜놓으면 이거 나와요, 이 모습.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여기 보면 포스터하고 그런 거 나와요. 나는 보통 컴퓨터 할 때 유튜브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평소에는 주로 뭐 하면서 지내세요? 뭐 그냥 팬 페이지 보고 네. 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다른 음악과를 아니면 나 그 하는 거 볼 수 있고 홈페이지인데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사이트는 뭐예요? 이거 연합 카페인데 네. 유지막 팬클럽인데 쿠쿠 팬클럽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유지막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건데 이거 여기 사이트 너무 좋아. 그 뭐 여기 그림도 나오고 뭐 사진도 나오고 뭐 여기 보면 옛날 때 내가 미국에서 했던 거 공연 보고 싶으면 가끔 예전 영상 보면 좀 어때요? 응? 예전 이렇게 나왔던 동영상 보면 좀 어때요? 재밌어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날 소리가 계속 멈춰. 네, 그냥 네, 살짝 보면 되니까. 예. 가끔씩 언제 이렇게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했는데 네. 끝났었을 때 그냥 바로 집에 왔을 때 봤어요. 어떤 팬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 있었을 때 팬들 다 한국에서 이거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나 곡이네. 그리고 볼 수 있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사람들 다 막 와 유지막이 아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안 잊어먹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좀 힘이 좀 많이 되세요? 응? 힘이 좀 많이 되세요? 이렇게 팬들의 사랑이 힘이 예. 많이 되세요? 힘이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받으시냐고요? 예, 뭐 너무 이렇게 팬들 있는 거 좋은 거야. 너무 좋아해요. 그 support 옛날 때부터 네. 지금까지 그래서 아주 착하게 하고 이런 서포트 줬으면 기분이 좋아할 거예요. 예. 이번에 재기 공연 하시는 거니까 7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팬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공연하는 거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you know 팬들 많이 기대하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한국에 공연하러.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어려웠었어, 힘들었었을 때 팬들 많이 도와줬어요. 항상 도와준다 그러고 하고 사랑한 마음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믿고 팬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미국 왔을 때 서포트 많이 해줬어요. 올 때마다 꽃들 보내고 뭐 선물을 보내고 뭐 유즈막 티셔츠, 유즈막 인형, 유즈막 뭐런 거 이렇게 만들고 하고 아주 유즈막 책, 사진 책 하고 그런 거 다 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보고 싶었어요, 팬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왜냐면 조금 시간인 7개월? 7개월 조금 지났으니까 내가 팬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왜냐면 한국에서 팬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팬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미국에 있어야 돼? 막 한국에 오지. 그리고 한국 팬들 위해서 하지 뭐 공연하나. 근데 내가
뭐 한국에 있을 건지 아니면 미국에 있을 건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왔다 갔다 해도 일단 내가 비워주고 싶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비워줬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유진박 씨가 가장 이제 연주하셨던 곡 중에 가장 사랑스럽거나 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거예요? 요즘에 내가 아주 빠른 곡 해요. 이름이 Orange Blossom Special. 빠른 곡 내가 많이 연주하는데 내가 항상 비워주고 싶어. 어떻게 할 건지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곡 내가 빠른 곡들 좋아하고 신나는 곡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비워줄 수 있어요. 그 공연 모습하고 뭐 이거 왜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게 뭐네나 같은 애 공연할 때아 너무 신나는 거 하고 준비 안 해도 spontaneous feel 나오는 그 이렇게 콘서트 때 편안되고 하는 거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이거 하고 하자 하자 할까 하자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 걱정 안 했는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랩 나와 아니면 뭐 정이 발린 이렇게 이곡 이렇게 특별히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많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주 스폰티니스하게 스폰티니스 무슨 뜻인지 프리하게 할수 있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음악가가 되셨으면 바랄까요? 앞으로 어떤 음악관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 희망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모든 이렇게 음악들 다할수 있는 음악가 되고 싶어요.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뭐이 사람 공연 보면 막어이 사람 음악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도 많이 얘기했으면 좋고 이 사람 공연할 때 되게 재밌거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면 좋아요. 그리고 와이 사람 콘서트 꼭 봐야 된다 이 공연 꼭 봐야 되는지 이 느낌이 꼭 와요. 그런 음악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할때막 사람도 볼때 생각하고 와 그거 진짜 좋아서 그거 있었었는지 몰랐고 잘할수 있는지 몰라서 그거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있었으면 좋아요. 썰렁한 기분이 없었으면 좋아. 조금 재밌게 항상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뭐 아주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전기 발언이 새로운 거니까. 사람도 많이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사람도 막 와, 빨리인가 그렇게 할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좋아요. 팬들 위해서 예. Make It Real 노래 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나 작곡. 아, 작곡하신 거? 일집에 나온 거. 타이틀이 뭐예요? Make It Real. 나 One, 여기서 two, three, four, six.
glowing subtly in the dark. Stay here in your arms. Let's get married in the morning, yeah. Make it real. The dreams are waiting in line to come. I hope.